좋은 기회입니다. 네, 정확했습니다. 다시 11대 9 2점 차. 빨간 공 왼쪽으로 뭐 길이 충분히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살짝 한번 끌었다가 놔도 되고요. 예. 키스를 확실하게 빼기 위해서. 한번 끌었다 아, 놨죠. 스트로크 좋네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키스도 빠지고 또 투쿠션의 그 타겟 범위도 넓어지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. 한점 차까지 따라붙고 있는 응구딘나이. 자, 과연 이 기회에 살릴 수 있을지. 빨간 공은 좀 뒤돌리기가 좀 양쪽 길이 다 만만치 않죠? 예. 여기서 흰공 두께 처리는 여기서 중요합니다. 단에 맞아야죠, 먼저. 아, 여기서 네. 섬세한 힘 조절로 또 내공의 각을 짧게 죽이죠. 11대 11. 동점 만드는 응고딘나이입니다.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두께도 아주 컨트롤 잘했고요. 그렇죠. 여기서 단쿠션으로 가야지 이제 흰 공이 뭐 방해할 일이 이제 없어지죠. 그 다음에 네. 여기서 많이 끌어놓은 것 같아도 워낙에 알맞은 속도, 매우 느린 속도잖아요. 그러니까 쓰리 네. 쿠션에서 또 회전이 풀리면서 짧아지는 효과까지 아주 적확하게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.